요한복음 8장 3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신명기 22장에 가보면 간음한 여자는 돌에 맞아 죽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는 지금 우리나라에는 간음죄가 없어졌습니다. 간통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뭐 다른 그 사람이랑 이렇게 관계를 가져도 그것을 처벌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것은 법적으로 생각할 때 처벌을 할 문제가 아니라 부부간에 서로 알아서 할 문제다 이렇게 가정사로 돌려버린 것입니다. 이게 사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사회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 모여서 개인이 모여서 사회가 됩니다만 그 개인을 또 들어가 보면 가정 아닙니까? 한 가정들이 모여서 사회가 되어 가는데 이것은 사회 문제가 아니다. 이게 좀 어폐가 있죠. 가정이 깨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 상처가 있으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물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다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를 일으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상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굉장히 조금 조심스러운 해서는 안 될 것을 건드린 것 같은 염려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신 것을 사람들이 풀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사람이 만들어온 나라의 법이 어긋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디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자, 간음 중에 붙잡힌 여인, 보통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오지를 않지요. 근데 이 여자는 일부러 데리고 왔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사람들이 꼬투리를 좀 잡고 싶었던 거예요. 무슨 꼬투리냐?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돌로 쳐라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면 예수 당신이 그동안 얘기했던 사랑은 어디 가고 율법만 남았는가 이렇게 얘기할 거고 반면에 야 너희들은 죄 없냐 이 여자 풀어줘야지 이렇게 말하면 저거 봐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백성들에게 할 말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사람을. 혹자는 이 여자가 간음 중에 붙잡힌 것은 그 남자와 이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짜고 했을 수도 있다. 왜? 그 남자는 등장하지 않으니까. 같이 죽여야 되는데 남자는 없어요. 그 여자만 지금 죽이겠다고 데리고 온 거죠. 세상에는요 드러난 죄인과 감추어진 죄인이 있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누구는 드러났을 뿐이고 누구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말이 어렵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누구를 죽여라 뭐 어쩌라 뭐 내려라 막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안 산다 이런 게 전제로 깔려 있거든요.
정죄와 판단이 왜 위험한 거냐면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졌어, 나는 아닌데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죄와 판단을 극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레위인이 와서 기도하고 세리가 와서 기도할 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또 제가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게 한 것도 감사합니다. 소득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니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과 감히 고개도 못 들고 고개를 푹 가린 채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둘 중에 누가 옳다함을 받고 갔겠느냐, 세리다, 이런 얘기했어요. 이것은 자기 자신이 행함이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고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에 대한 경계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간음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했으면 아마 돌 맞아 죽었을 거예요, 이 여자. 근데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죄를 안 질 수는 있지만 다른 죄는 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같은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드러난 죄는 처벌받고 드러나지 않은 죄는 없는 듯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드러나지 않은 죄도 다 보고 계십니다. 자, 32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그 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제자는 뭐를 알 수 있는 존재냐면 진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진리는 우리를 영적으로 자유케 해줍니다. 사람은 죄에게 매여 있거든요. 진리는 세월이 가도 문화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가 곧 진리다. 그리고 진리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오전에 했던 말씀이 있네요.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출생부터 계시던 분이 아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분이고 우리의 이해와 능력을 넘어서 계시는 분이시다. 9장 3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장애를 가지고 애가 태어났다고 합시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누가 고생입니까? 예? 부모도 고생이고 애도 고생이에요. 그런데 둘 중에 따진다면 누가 더 고생일까요? 본인이 더 괴로울까요?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죠?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심각한 어떤 고난과 더불어서 살아야 되는 운명이에요. 그 운명에 대해서 해석을 내놔야 되는데 그 해석이 뭐였냐면 전통적으로는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애가 만약에 잘 살다가 이렇게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돼서 사고로 애가 장애가 됐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 애의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소경이나
뭐 이렇게 나면서부터 잘못된 애가 태어나는 것은 그 부모의 죄다, 이렇게 해석을 내놨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을 가진 사람의 부모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아이는 또 저주받은 인생으로 태어난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희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저주받은 존재가 저주받으면서 사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도 어려운데 마음까지 어려우니까 희망이 없어져 버리는 것은 절망이거든요. 희망이 없어져서 희망이 없는 상태가 곧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그래서 키엘 케고르가 쓴 죽음에 이르는 병, 이 책을 읽어보면 결론은 뭐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다 그랬어요. 절망.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절망을 뭐로 바꿔주셔요? 희망으로 바꿔주셔요. 어떻게? 갑자기 저주받은 존재가 아니고 그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 보낸 거야. 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 이 말에서 힘을 얻고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장애인을 키우다 보면 참 속상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힘들고 어렵게 하려고 그를 이 땅에 보내고 또 그런 사람의 부모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하고 그 정말 힘들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한정의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주님이 생각하는 거랑은 다르지요.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상황, 또 배우자, 또 자녀의 상황 가운데서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반대로 하면 나를 깊이 성숙시키고 있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나님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빚으려고 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실로암 얘기 좀 합시다. 7절에 가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효구나, 너는 가서 씻고 맑은 마음으로 오고, 오면서 물을 좀 한 컵 떠다 주렴. 실로암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주님은 말씀으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왜 실로암으로 보내셔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어필하기 위해서 소경을 실로암으로 보낸 거예요. 밤이 되면 일할 수 없다. 밤의 특징이 뭐냐? 요즘에는 뭐 등불을 환히 밝혀놓고 일합니다만 옛날에는 일할 수 없다, 밤이면 쉬는 거다. 실로암은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 525m 떨어져 있습니다. 525m 떨어져 있으면 여기서부터 어디쯤 될까요? 저쪽 3분 시장 사거리쯤 될 겁니다. 그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씻으라는 거야. 이 사람이 그냥 말씀으로 고쳐주시면 좋겠는데, 그 실로암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성 밖에 기온샘이라는 게 있어요. 기온샘, 샘물이에요. 근데 그쪽 동네는 샘물 얻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저기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 왕 때 저 그 누굽니까,
아수르에서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적들이 왔을 때 물이 없으면 오래 버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물이 있는 샘을 다 메꿔버리면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기온 샘에 사람들이 밧줄을 타고 내려가서 기온 샘에 이렇게 보니까 어디에서부터 물이 오는지가 보여요. 그래서 그 물줄기를 그거를 막 파 돼가지고 성 안으로 물줄기를 끌어들인 다음에 그거를 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평지야. 물을 구할 데가 근처에 없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수로를 통해서 성 안쪽으로 물을 들여왔어요. 그게 실로암이에요. 그 샘 이름이.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실로암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어필하고 싶은 거예요. 저 아수르가 이곳에 온다는 것은 심판을 말하는 것인데 너희가 심판이 시작되면 대비할 수 없다. 밤이 되면 일할 수 없는 거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히스기야처럼 미리 준비해놔라. 그러네. 미리 준비해놔라.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해놔라. 여러분과 저의 미래를 위해서 최선의 길은 뭐예요? 뭐예요? 천국에 성급을 많이 쌓아두는 거죠. 우리 도훈이 저기 이쑤시개 좀 갖다 주세요. 옛날에 열정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이쑤시개를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뉘어서 쓰지 말고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정신이 바짝 납니다. 자, 실로암의 의미가 뭐라고요? 우리 청년회장? 에? 아유, 참 사모님이 감사하네. 그래도 도은이를 사랑하사. 실로암의 의미가 뭐예요? 에? 상징. 숨겨진 의미가 미리 준비해라. 뭐를? 에? 심판을 미리 준비해라. 자, 24절로 넘어갑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가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왜 이렇게 했냐면 공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무슨 결의를 했느냐? 저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우리 공회에서 퇴출시키자. 출교시키자. 이 출교에는 한 네 가지가 있어요. 네 지파라고 그래가지고 비공개적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너 일로 와봐. 왜 그랬어? 너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어? 안 돼. 안 되는 거 알았으면 됐어. 다시는 그러지 마. 이게 내지파예요. 두 번째는 니두이라는 게 있어요. 니두이. 이건 뭐냐면 공개적으로 30일 동안 종교적 공동생활에서 퇴출시키는 거야. 너 지각했어? 한 달 동안 교회 오지 마. 교회 나오지 마. 이렇게 하는 거야. 너 이런 저런 잘못을 했다는 소문이 들리더구나. 맞냐? 예, 맞습니다. 교회가 부끄럽다. 반성하면서 한 달 동안 근신해라. 한 달 동안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 헤렘이라는 게 있어요.
너는 다시 얘기가 있기 전까지 교회에 나올 수 없다. 그러고서 교회에 내보내요. 공동체에서 내보내요. 네 번째는 샴미타라고 하는데 영구적으로 출교시키는 거예요. 너는 다시는 이곳에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공동체 사회에서 공동체의 구성원이 아닌 이방인이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나가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 사회에서는 왕따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인정하는 발언 같은 것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로 고백하는 자는 그 진짜인 거죠. 그래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자,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는요 자기 양을 안대요. 정집사님이랑 얘기했는데 아버님은 소를 보면 그 소가 이름도 있나요? 이름은 없는데 이 소를 알아본대요. 얘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고 얘는 작년에 애를 낳았어 새끼를 낳았어 안 낳았어 이런 거를 다 안대. 근데 우리는 그 소가 그 소잖아요 다. 그죠? 소는 다 소지 뭐. 근데 양도 다른 사람들이 보면 다 똑같은 양인데 목자가 볼 때는 그 양이 다 한 명 한 명이 한 개 한 개가 생김새가 다 다른 거예요. 그 특징도 다 알아 목자가. 그게 선한 목자예요. 그냥 사꾼 목자는 어떠냐, 양이야 그냥. 목자의 삶. 그러니까요 목자는 여러분 편할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에? 목자의 삶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낭만 이런 거 없답니다. 우리 생각할 때 그 푸른 초장에 양들을 탁 놓고서 말이죠 다윗이 이쪽에서 하프를 키면서 찬양하는 이 여유와 낭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목자는요 정말 처절하다는 거예요. 한 우리나라 그 여행팀에서 이스라엘에 이제 그 투어를 간 거예요. 성지순례를 갔는데 거기에서 한 목자가 양을 이렇게 안고 쫄뚝쫄뚝 걸으면서 이렇게 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투어팀이 이제 그 승합차예요. 봉고차.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변에 보니까 집도 없고 꽤 멀리 걸어가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탄 사람 중에 한 명이 저 목자가 저렇게 쩔뚝거리면서 양을 새끼 양을 이고 가는데 저 사람 우리 태워주면 어떨까요? 자리도 있는데. 하, 너무 좋다고. 아 그러자고 우리 한번 가이드도 있으니까 그 양 목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물어보자고.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타고 가시겠냐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냥 가시라고. 아니라고 근처에 뭐도 없는데 어디까지 가시냐고. 저기까지 간다고. 아 우리도 어차피 그 길로 갔는데 타시라고. 아니라고 나 타면 불편하다고. 가시는 그 모습으로 가시는 모습이 우리가 더 불편하다고. 제발 타시라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그 목자를 태웠다는 거야. 딱 탔는데 아무 말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러느냐? 왜 그랬을까요? 세상에 어마무시한 냄새. 아무도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따가운 시선이 태우자고 한 사람에게만 쏟아지는 거야. 너는 도대체 왜 태우자고 해가지고 숨도 못 쉬게 하는 거야? 이런 눈빛을 사정없이 받았어야 됐다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 정말 옷에는 그냥 양똥
오물 막 지독한 냄새, 양도 이쁜 줄 알았더니 하얀 양 이런 게 아니고 두리키해가지고 똥 장뜩 묻어 있고, 이거는 우리가 생각한 양이 아니고 이를 우리가 생각한 목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양 한 마리를 목에 안고 절뚝거리면서 가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선한 목자인 거야. 그만큼 양을 치는 목자의 그런 삶이 만만치가 않은 거죠. 7절 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도둑, 이리, 강도, 이 특징은 예고 없이 온다는 거야. 광고하고 옵니까? 광고 안 하고 와요. 조용히 옵니다. 몰래 옵니다. 그리고 한 번 오면 환난과 엄청난 근심을 안겨줍니다. 근데 주님은 선한 목자예요. 그래서 양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양과 자기 집을 구별해 놓지 않아요. 양이 사는 곳에서 자기도 살아요. 옆에서 그냥 똥 싸고 오줌 싸고 해도 거기서 밥도 해먹고 잠도 자고 씻기도 하고 그러는 거야. 돈 보고 가면 사꾼 목자라 그러고, 또 이렇게 명예 권세 뭐 이런 거 보고 따라가면 그건 잘못된 목자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는데, 그 사회에서는요, 이 사람 선한 목자입니다. 이 한마디면 다 패스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직장을 가야 되는데, 당시 이력서 좀 봅시다. 이력서 보니까 정사장님 내에서 일했네. 정사장님한테 딱 전한 걸, 정혜석 사장님, 거기 그 예전에 일하던 사람 중에 장여군이라고 하는 목자 있지 않습니까? 그 목자 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 사장님께서, 아, 그 사람 선한 목자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끊어요. 다른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최고의 학생, 최고의 레벨에 있는 게 선한 목자야. 그 다음에는 에이, 그 사람 양 몇 퍼센트 손실 냈어? 그러면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쓰죠. 그러니까 이 목자가요, 양을 용서받을 수 있는 한계점이 20%예요 그러니까 10마리면 2마리는 짐승이나 강도나 이런 사람한테 빼앗겨도 목자가 책임을 안 져요. 그러니까 나쁜 목자는, 야, 20%까지는 괜찮아. 그러니까 여기 100마리네? 우리 한 15마리 잡아먹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는 악한 목자인 거죠. 양을 잡아먹는. 선한 목자는 어떻습니까? 한 마리도 피해를 안 끼치려고 애쓰는 목자, 자기 양처럼 자기의 신체처럼 신경 쓰는 목자죠. 그래서 내가 다윗처럼, 다윗은 그 남의 집 양을 쳤어요? 자기 집 양을 쳤어요? 자기 집 양을 쳤어요? 자기 집, 자기 집, 자기 집 양을 치다 보니까 자기 양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야곱을 보면 야곱의 자식들이 양을 데리고 양 풀들을 뜯기러 가거든요. 근데 나중에 되면, 죽을 때가 되면 유산을 뭘로 주겠어요?
결국 지가 치던 양을 그거 너 가져라. 네 유산이다. 그렇게 해주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버지의 지금까지 소유는 아버지 거지만 어떻게 보면 어차피 자기 거가 될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만 돌려 정신사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뭐가 오면 곰이나 사자가 오면 사꾼은 곰하고 사자랑 맞짱 뜰 수 있습니까? 맞짱 못 떠요. 여러분 곰이 무섭더라고요. 곰이 무서워요. 막 얼굴 뜯어먹어요. 미련한 곰 이런 게 아니야. 굉장히 빠르고 무서워요. 근데 맞짱을 뜨잖아요. 뭐를 위해서? 양을 위해서. 근데 사꾼은 나머지를 이동시키고 한 마리 그냥 잡아먹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쟤 잡아먹는 동안에 나머지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수로 보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내 양 저거 누구네? 네? 그러고서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도 좋은 목자가 되어야 되고 저는 뭐 셰퍼트가 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주님의 셰퍼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장까지 하겠습니다. 25절로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부활의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있는 거야. 같이 해봅시다. 시작. 부활의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에요. 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 안으로 영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그럼 뭐가 있어요? 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니까 우리 자체가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생명체가. 그럼 우리의 육체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어떻게 되면, 어떤 본문에는 죽으면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본문에는 썩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썩어야 돼 그 밀이. 그런데 뭐만 안 썩으면 돼요? 씨눈만 안 썩으면 돼요. 씨눈만. 씨눈만 안 썩으면 그 씨눈에서 뭐가 나와요? 싹이 나와요. 그것이 나무가 되고요 줄기가 되는 거예요. 감이 있는데 감을 땅에다가 묻었다고 하십시다. 껍데기는 어떻게 돼요? 껍데기랑 저기는 다 죽지만 썩어버리지만 그 썩음을 뚫고 나오는 게 있으니 그게 뭐예요? 감씨. 감씨. 생명은 어디에 있는 거야? 몸통에 있는 거야? 씨에 있는 거야. 그 씨가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육체는 이거는 썩어지는 것이고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부활체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생명책에다가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죽으면 이제 그냥 지옥으로 가고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닌 거야.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을 수가 없는 존재가 돼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너는 죽는 것 같은데 죽는 게 아니야. 너는 다시 부활하게 될 거야. 뭐 하면? 나를 믿으면, 나를 네 마음속에 영접하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지은 자고 드러난 자와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심판자로서 정죄와 또 판단자로서가 아니라 겸손하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주님의 인격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실로암 모처럼 막상 심판이 시작되면 아무것도 준비할 수도 없고 미래를 예비할 수도 없사오니 지금 평안할 때에 상급을 쌓아놓고 또 말씀을 쌓아 지식을 충만하게 채워놓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부활의 생명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내 안에서 그 주님이 점점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내 모습보다 내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주님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